현철. 시상은 서영훈 KBS 사장께서 KBS 해주시겠습니다. 서영훈 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자, 잠깐만 기다리십시오. 현철 씨, 상부터 받고요. 상 받으시고. 자, 상 받으십시오. 트로피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. 네, 좀 진정을 하시고요. 수상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죠.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십니다. 현철 씨. 일어나십시오. 잠깐만 일어나십시오.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? 네, 정말 팬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. 네.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. 아버님께 한마디 해주시죠.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아버지 시신 눕혀놨고 제가 방송했습니다. 방에 눕혀놨고. 가요계 생활 몇 년입니까? 20년입니다. 네. 살아생전에 제가 불효했어. 정말 아버님한테 죄송합니다.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후배님들한테 미안하고요. 전부 뭐 김흥국 씨하고 주현미 양하고 이선희하고 다 있는데. 예. 현철 씨는 오늘 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까? 뭐 전혀 못했습니다. 전혀 못했습니다. 예. 예. 오늘 누가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? 여 주현미 양이나 변진섭이나 뭐 다 이선희 다 받는 줄라. 네, 가요계 생활 20년 중에서 가요계를 떠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? 제가 처음부터 일생 동안에 무대에서 쓰러질 동안에까지 노래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평소. 하여튼 고맙습니다. 저 집이 부산 아닙니까? 부산서 누가 올라왔습니까? 예. 누가 왔습니까? 어머님이 오셨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오셨어요. 마음이 상하셨어요? 왜요? 아버님 이러신 지 얼마 안 되니까. 그동안 우리 현철 씨는 가요계에서 대단히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한 가수입니다. 1989년을 보내면서 가요 대상을 받았습니다.